안녕하세요, 주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 LED 랜턴인데 제가 하나 구매를 했거든요. 어떤 제품이냐면 주식회사 일루미네이터에서 나오는 살리다 10WSL 랜턴이고요. 어떤 거냐면 그제 제품 LED 랜턴을 사게 된 계기가 제가 중국산 그 LED 랜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방전되는 경우도 있고 이 방수라는데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새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국산 제품이고 이 회사 브랜드를 보고 샀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경찰청에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쓰고 다니는 랜턴들을 이 회사에서 납품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구성, 안전도 같은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싸도 좀 좋은 거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사게 됐고요. 더 이제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 레이저 각인도 새겨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좋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참 보실까요? 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쪽에 두개 막는 게 있고요. 측면에 하나, 이쪽에 하나, 뒤에 놓고 일단 측면을 먼저 그다음에 까고 요즘 케이스는 다 방수 잘 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쿠션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스날 일은 없는데 이게 충격 가해지면 안 좋으니까 이런 쿠션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시면 경찰들 견장이나 그쪽에서 차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다음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한번더걸 수가 있고요. 자, 어우, 좋아. 자, 보세요. 레이저 각인. 주신 TV 캠핑 이야기. 나의 소꿉장난이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삭제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전원 버튼 누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USB 충전,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USB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이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방수가 되는 것 같아요. 어우, 깔끔하네, 이거. 그죠? 이렇게 충전하게 돼 있고, 돌리면, 이렇게. 살리다. 이게 비상 탈출? 뭐 그런 느낌, 단어라고 하는데, 따먹었어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일단 렌트 밝기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전원 버튼이 있고 누르면 켜지고 두 번, 세 번, 둘, 딱 꺼지고 이렇게 하면 누가 안 가져가겠죠? 주신 TV 이렇게 돼 있고 충전돼 있고 어우 튼튼하네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클립 부분이 돌아가네요. 이렇게 분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뗐다가 또 쓰면 되고, 장점이 있네. 제가 문의를 좀 드렸거든요. 레이저 강의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는 게 자체 이렇게 충전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 전용 충전기가 있어요. 이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하는 게 효율이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마이크로 5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교재에 있는, 자체 USB 충전하는 것도 있네요. 보면, 자체 꽂혀져 있구나. 이렇게 이거는 자체 충전할 때 쓰는 거고, 요거는 랜턴 본체에서 충전할 때 쓰는 것 같아요. 꼼꼼도 하셔라. 설명서를 보면 날라가면 안 됐어. 사용은 살리다 10WSL 충전 케이블, 손목 보호대. 어우, 맞네요, 뭐가. 이렇게. 충전 단자, 이렇게 돼 있고, 그게. 한글로 써 있어도 좋아요. 아우, 중국산은, 아우, 중국어, 영어밖에 없어가지고, 저 한국어도 힘든데. 이게 설명서가 돼 있네요. 자, 다시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케이스 닫고, 측면 먼저 닫은 다음에, 비늘 꼈구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사이즈도 작아서 뭐 들고 다니기엔 편할 것 같아요. 차에다 넣으면 딱 좋겠죠, 아무래도. 잘 보셨나요? 랜턴은 사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좀 오래 쓰는 게 좋잖아요. 오래 쓰고 급한 상황이 있을 때, 특히 우리가 뭐 캠핑을 갔는데 화장실 찾으려고 핸드폰으로 하다가 돌불에 넘어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랜턴의 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밝은 걸로 하면 좋고요. 풍경 같은 거 뭐 레이저 포인트처럼 뭐 별 위치도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음 기회에 또 뵐게요.